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이번엔 이쪽으로. 네, 땡겼어요. 진짜. 진짜 화면이, 화면도 훨씬 더 생겼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안녕. 그렇습니다. 예. 그 동네는 어디 사시고? 예예. 그래. 역삼동. 네. 역삼동에 사시는 구자원 교수님. 선생님, 구자원 교수님 공개 구원합니다. 구자원 교수님이십니다.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간다, 간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싶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한다, 청구한다, 수정하겠습니다. 안 된다. 가동원 사원입니다. 신청자는 엄나연님인데요. 제일 친한 후배가 어제 남자친구한테 뻥 차였어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기분 풀어주려고 온갖 재롱을 피우고 있는데 혼자 힘으론 너무 역부족입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쓰셨네요. 경험자로서 한번 또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 좀 해드리겠습니다. 갈 길 잃은 대학생 선우 팬들이에요. 배가 고픈데 주변 맛집도 모르겠고 맛있는 간식 배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매니큐어를 보려고 하는데 빨주, 노란색, 초록색, 아유 진짜 120개월. 아 예. 아 맛있는 거. 아 우리 아버님들 너무 좋아할 텐데. 아니 저래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데? 에이요! 아차가 깜짝이야! 나 야, 벌써 해부르시네, 해부르시네. 김지현 씨시죠? 에너지 있으시네. 자, 우리 지현 씨? 지현 씨? 음식 뭐 좋아하세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2명이요. 아, 두 분.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돌고 심을 수 있는 두 명의 활기차 대기랑이라는 소녀. 곧 갈게요. 뿅! 아, 저 시린 걸쳐고 있네. 아, 지금 스트레스 풀라고 지금 노래방에 계시나 봐요. 자, 자 이제 우리 그 고객님께서 지금 노래방 8번 방에서 예,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풀고 계신데 가서 한번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몸이 약간 지금 슬픈 노래가 들립니다. 슬픈 노래가. 이분의 지금 심경을 알 수 있는 노래예요. 그잖아요. 괜찮아요. 저 지금 씩씩하게 저를 잘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근데 막...